김정태 님도 재벌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아~ 못된 재벌 역할을 맞아. 했어요. 그냥 못된 재벌. 네. 못됐고. 네.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. 됐지? 와, 이거 최악인데? 이게 못된 재벌 연기와 착한 재벌 연기의 차이가 좀 있죠. 뭐 간단하죠. 간단하죠. 뭐. 네, 못된 놈, 못된데 못된 놈인데 돈 많으면. 네. 아니야, 나는 못된 재벌은 그게 재벌이 아니고 옛날부터 재벌이 아니고 이제 졸부거나 맞아. 아니면 다른 불법 일을 해서 벌었던 그런 것 같은데. 근데 또 태생 자체가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베베 꼬인 애들은 조금 그렇게. 네. 어떤 역할이 더 자신 있습니까? 그러면 그 둘 중에 못된 재벌하고 착한 재벌하고. 착한 재벌 이런 거 재미없잖아. 착한 재벌 이런 거 재미없잖아. 재미없지, 그렇죠. 재미없죠, 매력이. 재미없지. 아니, 그 역할상 때리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남녀노소를 안 때린 연령이 없을 정도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극에서 그 정도로? 사실은 영화나 그러다 진짜 때려요. 진짜로요? 영화는 진짜로 진짜로 때려요.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 붙이고 이렇게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진짜로. 아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진짜 안 아프게 때리는 기술도 있어요. 소리만 크고. 야, 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 워크에 따라 이제 앵글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인데 여자들이면 약간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약간 굽혀요. 아, 소리는. 네. 소리만. 약간 이게 굽혀져야 이게 좀 덜 아프거든요. 이렇게 하면 이가 조금 예, 예, 이게 약간 예,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해야 여기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덜 아픈데 이렇게 때리면 좀 너무 위험하고 그 여기 턱하고 수평으로 이렇게 때려야. 그러면 준호 한번 때려 주실래요? 준호 한번 맞아? 아니 근데 아니 남자들도 아프잖아요. 남자들은 그냥 때리죠. 근데 맞아보라고요? 요령이 없대요. 아니 안 아프대. 안 아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때려볼까요? 기술. 아니 아니. 아, 예, 예.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이렇게. 예. 아니 요거는 여성용이고요. 예. 남성은 펴야지. 아 이렇게. 아, 남자 펴야 돼. 아. 그리고 이쪽 있죠, 이쪽. 아 여기 여기. 자기야. 어떻게? 자기 턱선이 살. 어 잠 턱이 어디 갔지? 턱 턱이 왜 이 심이야. 심이야. 진짜 세게 맞은 것 같은데. 심이야. 진짜 세게 맞은 것 같은데. 뭐야. 차이구나. 뭐야. 목소리가 요새 이런 거 안 웃어. 웃겼어. 아니, 웃겼어. 야 차라리. 알지요. 이쪽에 눈물 나면 괜찮아. 눈물 나면. 아니 근데 어때요? 네가 아니 너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보는 사람은 진짜 세게 맞은 것 같아. 여기가 지금 뜨끈뜨끈한데 지금. 방금 이빨 빨기 시작. 아니 이게 어, 잘 맞았다. 매주 화요일 밤 9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